명절권의 황당한 질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톱다운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이 질문을 뛰어넘는 대답을 하는 사람,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덧붙이면 합격입니다. 질문을 뛰어넘는 방법은 키워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면접관이 묻는 것 중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잡아서 대답을 이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무슨 수업을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경제학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수업을 키워드로 그런데 그 수업에서 강의보다는 현장 실습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자신을 어필하는 겁니다. 그럼 면접관은 또 질문을 하죠. 그러면 현장 실습에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때 미리 준비한 멘트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주도권을 갖고 오게 됩니다. 키워드를 발견하기 어렵거나 긴장해서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스프링보드를 활용하십시오. 면접관이 물었는데 대답이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땐 그 대답, 즉 경제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후에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으로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학 수업이란 이론보다는 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스프링보드라 그래. 이번에는 내가 어필하고 싶은 이야기를 질문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스프링보드로 활용되는 연결어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봤는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문제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는 것이 스프링보드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직무와 상관없는 황당하고 까다로운 질문 대처법을 알아봅니다. 다시 만나시려면 구독은 필수겠죠?